안녕하세요, 최진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12시 24분 4월 22일 금요일 지금 점심 콜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전에 배민 커넥트 가입하시는 분들 추천인의 제 아이디 입력하시면 가입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 배달 수단에 따라 오토바이, 자동차는 5만원씩 그 외 수단은 2만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인 입력하고 14일 이내 배달 딱 한 건만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어서 꼭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안녕하세요, 별민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 11시 25분에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번 영상에서 말했죠, 집에서 먼저 틀어놓으라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틀어놨다가 11시에 시작했어요. 11시에 틀어놨는데 20분 동안 확실히 집에 있으니까 건을 좀 덜 줘.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나가야겠다 하려는데 줬어요. 집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첫 건 수락하고 지금 온 겁니다. 점심때도 애매해요. 11시 되게 애매해. 11시 반에는 무조건 콜이 있는데 11시 애매할 때 되게 많아서 여러분도 선택에 맡기 11시에 나와서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집에서 일단 시작해놓고 건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점심콜, 금요일이긴 하지만 점심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후딱하고 또 운동하러 가야지. 갈게요. 오, 여기는 완전 여름 느낌이죠. 오, 오 쉣. 오, 제가 맨날 여기 배달 가면서 궁금하다고 외국 건물 같다고 했던 데 있죠. 뜬금없이 이런 집이 하나 있어. 진짜 외국에 있을 것 같은? 약간 콘도 같기도 하고. 여기로 배달 왔어요. 오 대박. 되게 외국인 사는 기숙사처럼 생겼어, 그죠?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기숙사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회사. 같은, 네, 같은 회사. 아, 감사합니다. 회사구나.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와, 여러분 오랜만에 점심콜. 아, 난 점심콜만 하면 기분이 좋은데 낮에 뭐 일이 많아서 한 번도 거의 못했죠? 거의 못했는데 확실히 좋아. 와, 오늘 근데 비 소식이 있나봐요. 날씨가 좀 안 좋아 보이네. 아, 근데 좋다 날씨. 역시 낮에 나와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일찍 다녀야지 좋아요. 다음 콜, 그래 콜 많은데요? 나오고 나니까 점심 피크 시작했나 봅니다. 가볼게요. 와, 여러분 죽어도 안 오겠다던 성신여대 여기까지 왔네요. 배달이 그런 거죠. 아쉬운 놈이 결국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야, 진짜 절대 안 오려고 했는데 성신여대 왔네요. 배달 갈게요. 여기요, 여기. 알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12시 27분 지나가고 있죠. 제가 11시 25분에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앞에 가서 봐도 돼. 안 보여드릴 수도 있고. 벌써 얼마 했냐? 5건 했고요. 1시간에 5건. 24,680원. 25,000원 정도 했죠. 25,000원 정도. 확실히 점심 피크는 피크인 것 같아요. 1시간에 5건. 24,600원. 25,000원 이 정도 합니다. 티크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요. 근데 지금 건을 안 줘서 건 주면은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고 있어야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신여대에서 지금 한양대까지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도 건을 안 줘요. 이 정도 안 주면 점심 피크 지금 끝난 거고요. 딱 1시간이었네요.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아까 25,000원 번 거 이후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죠. 피크 끝나서 들어가려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알바를 일일 알바 하게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PT샵이죠? PT샵 알바하고 있어요. 강남 부자, 청담, 압구정 부자분들 많이. 이거 인바디 라인에서 가장 비싼 거 2,500에서 3,000 합니다. 집 가서 밥 먹고 알바하고 야식 시간대 오늘 비 안 오면은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이에요. 아무튼 점심 피크 때 1시간에 25,000원은 했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 정도 됐습니다. 갈게요. 네, 여러분 아 일이 늦게 끝났어요. 일이 늦게 끝나서 11시 몇 분이야? 11시 15분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분 막 이렇게 후딱 갈아입고 뭐야? 건 줬나?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집에 있는데 안 줘가지고 일단 나왔어. 아! 꺼졌네. 일단 나왔는데 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 바퀴 둘러보고 보통 1시까지는 건이 있죠. 없으면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한 바퀴 둘러볼게요. 어, 그래도 바로 건을 줬네요. 건 줘서 바로 시작합니다. 보니까 집에서 하면 건을 잘 안 줘요. 나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집에서 키대 안 나오면 밖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피크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잡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늦게 나왔는데 확실히 피크 시간이죠. 피크 시간이니까 껀이 있습니다. 근데 내 머리는 왜 이럴까요? 어머. 어, 이게 뭐야? 와, 여러분, 암만 바쁘더라도 이런 걸 찍고 가야 돼. 아, 지금 튤립 시즌이거든요. 여기 아파트엔 튤립. 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튤립 시즌인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심어놨네. 오, 튤립 하면 또 에버랜드죠. 어, 암만 돈이 급해도 이런 낭만은 가지고 있어야죠. 낭만이에요. 야, 이쁘다. 튤립 보러 에버랜드 말고 갈 데 있나요? 알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배달하면서 급하게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여유 부리면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주변 좀 보면서 하세요. 그게 좋아. 이어서 갈게요. 야, 비마트다. 어, 나밖에 없네. 네, 비마트 가까운 거 조건이에요. 개꿀. 가까워야지 할만하지. 야, 이거 이제 해제되니까 지금 12시거든요? 야, 이거 2년 전이랑 똑같네. 이제 진짜로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와, 이제 점점 나라가 원래 모양을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배달도 원래 모양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죠? 네, 여러분. 지금 배달하고 나 보니까 지금 12시가 지났어요. 시간 보이시죠? 지금 12시 지나서 12시 4월 23일 토요일 12시. 제 생일입니다. 생일날 배달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원래 나이 먹으면 생일이고 뭐고 돈 벌어야지, 그죠?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이 그렇듯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 나도 늙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작년 생일까지는 뭐 유튜브에서 챙겨주는 사람 없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제 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댓글로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것 같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조금 다르겠지. 내년엔 좀 더 재밌고 알차게 하는 거 생각하고 올해는 지금 이 정도로 배달해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더 커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찍은 영상 보고 내년 생일 때는 더 커지고 재밌는 티준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이거 한번 할까요? 생일 기념으로. 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아, 아무튼 다 감사하고요. 그래도 생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그것도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이게 배달하면서 편집까지 하려고 하니까 영상 업로드가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잘 봐주세요. 지금 콜사지만 같이 이겨냅시다. 같이 이겨내면 돼요. 저도 계속 이렇다 저렇다 하고 상황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요. 다음 콜 있으니까 갈게요. 4월 23일 티준신 생일 축하한다. 네, 갈게요. 네, 여러분, 지금 12시 26분인데 12시 20분부터 껀이 없었어요. 그러면 한 50분 한 거예요. 11시 30분에 나와서 12시 20분까지 얼마 있냐? 껀을 안 줘. 이제 끝난 건가? 제가 번화가 한번 돌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돌아봤는데 그래도 안 줘. 4만원이에요 낮에 25,000원 했죠. 그러면 15,000원 했네요. 50분에 15,000원이면 그리고 50분에 15,000원이면 껀만 있었어도 한 뭐 3,000원 추가해도 18,000원? 19,000원은 했겠죠. 10분이면 하지. 근데 껀이 없어. 껀이 없어서 50분에 15,000원 딱 했습니다. 오늘 그럼 4만원 번 거야? 아, 저녁 피크를 못 해봤어요. 토요일이지.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 오늘 아직 금요일이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는데 금요일 그래서 점심 그리고 야식 이렇게 해봤는데 야식 타임은 생각보다 불금이어서 오히려 이제 안 먹나? 아까 영상에서 봤죠? 다 나가서 먹는 거. 그래서 시켜서 안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점심 콜은 1시간이었다. 어떡해요. 4만원 하고 아까 알바 했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일 웃긴 게 예전에는 아, 하루에 10만원만 하자 했었던 티준신인데 지금은 아, 껀이 없으니까 하루에 만원이라도 하자, 만원 못하고 들어가면 섭하지, 이런 마음이에요. 바뀌었어. 근데 어떡하겠어. 버텨야죠. 같이 이겨냅시다. 들어갈게요. 바이바이. 네, 배달 끝났는데 잠깐 얘기하려고 카메라 다시 켰어요. 저번 영상 댓글에 요즘 트렌드는 없다라고 한 게 있어서 제가 답변하려고 이렇게 찍습니다. 트렌드가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뭐냐. 요즘은 배달을 시작하면은 껀을 안 줘요. 그죠? 껀을 한 20분, 뭐 15분 계속 안 주다가 한 껀 떠. 그러면 드디어 떴다. 무조건 수락 누르죠. 그러고 그 껀을 가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바로 다음 건 줍니다. AI 배달할 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건 주는데 그래서 거절하면서 내가 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계속 안 줘. 진짜 계속 안 주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와, 옛날에 성수기 때는 진짜 거절도 많이 했었는데 와, 이제 껀 진짜 안 주네. 이제 뭘로 돈 버나. 배달만큼 편하게 돈 버는 것도 없었는데 와, 이제 어떡하지 라고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을 하죠. 그러고
딱 도착하기 직전에 다음권 줍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AI 배차 다 그렇게 돼요. 제가 요 근래 했던 모든 건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끝나갈 때쯤 건을 주니까 수락을 누를 수밖에 없죠.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하면서 시간도 많으니까 생각을 해봤지. 그럼 이렇게 건을 늦게 주면 배민 입장에서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봤는데 배달 거절률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늦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락 누를 수밖에 없어. 저희가 성수기 때라고 말하는데 불과 한 달 전 그때는 제가 골라가면서 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배달 수락률이 저는 막 20% 30% 대까지 떨어진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60% 70% 되게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늦게 주게끔 뭔가 시스템이 바뀐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요즘 트렌드는 여기에 건을 늦게 준다. 다음 건을 진짜 늦게 준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 방법 시도해보는 거고 그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트렌드는 이렇다 말씀드립니다. 갈게요. 밥 먹어야 돼. 너무 배고파요. 네, 잘 보셨죠? 티끌모아 티준. 오늘 간단하게 말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배달을 켜놓고 건이 나오면 그때 시작해라. 이거 직접 몇 번 해보니까 되게 애매해요. 집에 있으면 건을 주긴 합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밖에서 돌아다닐 때보단 좀 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게 애매한 시간대, 피크 시간대 말고 애매할 때는 집에서 틀어놓고 피크 때는 나가서 한번 둘러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건은 나갔을 때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래도 전 되도록이면 집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나가서 뺑뺑 돌면서 시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첫 건만 받으면 돼서 집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금요일 점심 피크 해봤는데 확실히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성수기 때는 평균 2시간 정도는 건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딱 1시간 하고 끝났어요. 그렇다고 점심 피크는 1시간이다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근래 점심 배달을 제가 이번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말하는 거니까 좀 더 해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만 하고 딱 끊겼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야식 피크 때는 11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50분 정도 했어요. 점심 피크 때 25,000원, 야식 피크 때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9건 했고 4만 980원 벌었습니다. 25만원 벌어야 되는데 지금 20만원 남았죠. 오늘 한 4만원 빼면 이제 16만원 남았네요. 16만원. 와, 요즘 왜 이렇게 돈 벌기 힘들지? 그래도 이건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